하다를 내렸습니다. 방금 전 세트피스 이후에 정말 순식간에 반대편 진영에서 또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 장면이었는데요. 지금은 이강욱 선수가 완전히 명백한 득점 찬스를 맞은 상황이었고 네. 어깨까지 먼저 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한빈 선수가 뒤쪽에서 시도하는 것이 조금은 무리한 동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심은 정말 단호하게 바로 박스 안쪽 페널티 스팟을 향해 가리켰고 이제 부산교통공사가 전반전 막판 선제골 기회를 맞게 됩니다. 네. 평택에서도 이 최전방을 주 포지션으로 삼았던 이한빈 선수인데 오늘 경기 센터백으로 출전했단 말이죠. 네. 다소 어색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수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한상훈 선수가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전 정규 시간 이제 3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기회 맞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을 올렸던 한상훈 과연 두 경기 연속골을 뽑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전반 끝나기 직전에 찬스를 맞은 부산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페널티킥 한상훈 슈팅! 들어갔어요! 부산교통공사의 선제골 페널티킥으로 먼저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 골의 주인공은 두 경기 연속 득점의 한상훈입니다. 자, 부산교통공사가 오늘 경기 그려왔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순간적으로 이강욱이 청주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한상훈이 침착하게 또 골키퍼의 타이밍까지 속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계속해서 이강욱 선수의 위치를 노려보면서 두들겼던 그 공격들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그 빛을 발했습니다. 청주가 어떻게 보면 전반 초반에 주도권을 잡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넘어오는 롱패스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낸 부산의 또 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상훈 선수가 또 가볍게 청주 FC 프리킥 문전을 올려줬고요. 헤딩! 뒤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네. 크로스 약간 길었는데 일단 살려냈습니다. 자, 공격 이어집니다. 올려줬고 들어갔어! 정재프스의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원더골입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가 왼발로 올라왔는데 이번 시즌 베스트골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시즌 베스트골 후보에 손색이 없는 그런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권승철 선수의 시저스킥이 정말 임팩트가 잘 맞았어요. 박스 안쪽에서 저 위치에서 저런 슈팅을 만들 수 있군요. 와, 진짜. 골키퍼 펀칭.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쪽. 자,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들어갔어. 계속해서 두들겼었던 부산교통공사.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그 득점의 주인공은 교체돼서 들어온 한건용이 만들어냅니다. 네, 역시 오른쪽 측면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자랑하는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예.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갔던 한건용 선수가 다시 한번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세컨볼 상황에서 끝까지 달라붙던 곽성찬이고 그 이후에 문전 상황으로 연결되는 패스 네. 골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었던 한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부산교통공사 공격진들의 집중력도 굉장히 좋았지만 예. 청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골입니다. 자, 이제 왼쪽 잘 열어줬습니다. 박스 근처까지 와 있어요. 올리듯 하다가 직접 슈팅! 좋아요! 들어갔어! 환상적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상훈입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볼거리 많네요. 한상훈 선수가 벌써 멀티골이고 역시 왼발에 장점이 있는 한상훈인데 지금은 수비수를 역이용하면서 말이죠. 예.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오른발로도 이렇게 멋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실히 보여준 한상훈이었습니다. 전반전에 페널티킥으로 한 골 그리고 후